皆さんこんばんは、K 짱です。여러분안녕하세요。저는 K 짱입니다。자매주금요일밤12시공포컨텐츠를라이브로시청하실수있습니다。자위험한초대와기묘한이야기는요이제격주로진행되다가이제그렇게안할거예요。그래서어떤이야기가시작될지는저도아무도모르니까여러분들께서라이브시청을꼭하셔야합니다。그러시려면구독과알림버튼을꼭설정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자오늘제가여러분들께들려드릴이야기는요일본에서시작된이야기입니다。혹시지금제방송을보시는분들중에결혼하신분들계신가요？오늘은그결혼하신분들이한번쯤겪었을아니면한번도겪지않으셨을그런이야기인데요바로고부갈등으로인한이야기입니다그고부갈등이어떤끔찍한사건으로치닫게되었는지지금부터여러분들께기묘한이야기를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그러면 K 짱의기묘한이야기지금부터시작합니다자2005년2월27일오전7시전에기우현나카츠가와시에있는한시노인복원시설이있었다고합니다바로하나노코라는그시노인복원시설이었는데요여기에사무장이었던어떤남성의이야기입니다사실제가이사건을조사하면서막여러가지자료들을구하려고했는데되게구하기가쉽지않았어요그이유는가해자사진은있는데피해자들사진이없었기때문입니다제가지금부터어떤남성인지그사진을보여드릴게요자바로이남성의이야기입니다이남성은요당시나이57이었고요바로겐페이라는남성이었습니다자이사건이일어난날그의아내였던당시나이56의아내가친구들10명과치타군이라는곳에여행을가기위해서자기야나여행좀다녀올게요그래가지고이남편이그자신의아내를여행지까지차로직접운전을해서바래다주었습니다그집합장소까지그래서겐페이가자신의와이프의친구들에게아저희아내좀잘부탁드립니다라면서이렇게해맑게웃으면서이렇게아내의방아내를이렇게배웅을해줬다고해요그당시만해도굉장히해맑고싱글벙글웃고있었고그리고이제아무문제없이아내는친구들과여행을떠나게됩니다자하지만싱글벙글웃고있었던그의얼굴뒤에는다른이면이감춰져있었어요자이날오전9시경자당시그의직장은요휴무였다고합니다하지만감기입소자의뭐병문안뭐이런게있어가지고직장을갔대요그날출근을했다고해요자그리고나서출근을하고집에돌아온이겐페이는요자신의방에서자고있었던장남을만나러갑니다자당시장남의나이는요33살이름은타나시라는이름의장남아들이었는데요아들이자신의방에서자고있었어그래서이아버지가아들하면서들어간다음에자고있는아들을발견하자넥타이를들어아들의목을조르기시작합니다잠에서깬아들은요 아버지왜이러세요라고했지만아버지는아들의그런간절한눈빛에도불구하고넥타이로아들의목을그저졸랐대요그렇게해서아들은급작스럽게사망을하게됩니다그리고죽은아들을보면서이아버지는이렇게말했어요다음은할머니구나
자, 장남이 숨을 거두자 겐페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방을 나갑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선 겐페이. 자, 거실 소파에서는요,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나이는요, 85살이었어요. 85살의 자신의 친어머니였던 치어코 씨를요, 역시 넥타이로 목을 조릅니다. 치어코 씨가 눈을 뜨면서, 이 새끼고! 라고 했지만, 살려달라고 외치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목을 졸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세퍼트견 두 마리를 죽입니다. 자, 시내에 사카시타라는 산이 있었는데요. 그 산으로 이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가서 나무에 묶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 너무 싫은데, 나무에 묶은 다음에 자신의 세퍼트견 두 마리의 목을, 가슴을 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자, 걔는 큰 소리로 짖을 수도 없었어. 그냥 맞은 다음에, 하면서 굉장히 그 갸냘픈 울음소리를 내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산에 갔던 이 겐페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그날 11시경, 겐페이는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딸, 오늘 주말인데 뭐하니? 할머니가 손잡고 싶다고 하는데, 집에선 잠깐 들리지 그러니? 자, 할머니가 손자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유혹해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 사는 큰딸, 후지 고즈에 씨, 당시 나이 30살의 친딸을 손자 두 명과 함께 집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은 뭐 간만에 아버지도 볼 겸 할머니도 볼 겸 해가지고 자신의 아이 두 명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요. 자, 아버지 집으로 갈게요 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가 데리러 갈게. 어디쯤이니? 라고 해가지고 오고 있는 딸을 직접 또 배웅하러 가요. 마중을 나가요. 그래가지고 차를 태워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오죠. 자, 그래서 딸은 이제 자신의 자식들 두 명을 데리고 할머니 저희 왔어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소파에서 할머니가 누워있는 거야. 그런데 이 소파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저희 왔어요 라고 했는데 뭔가 할머니의 모습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 할머니가 좀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겐페이가 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봐 딸. 그래서 딸은 어? 네. 그러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할머니를 보게 됩니다. 할머니! 라고 하는데 그때 뒤에서 친딸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요. 자, 이 딸인 고지혜 씨는요. 겐페이 쪽으로 돌아보며 아빠! 라고 간절하게 아빠라고 불러보지만 겐페이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딸의 목을 조릅니다. 자, 당시의 코제 씨는요, 아야나짱이라고 해서 자신의 생후 3주가 된 아이를 이렇게 꼭 껴안고 그렇게 목숨을 거둬요. 자, 거기다가 자신의 손자였어. 친손자. 친손자였던 코웨이라는 아이 한 명이랑 아야나라는 한 명이랑 이 두 명의 손자도 자신의 친딸도 죽여버립니다. 갑자기 그냥. 자, 그리고 오후 1시경에 자신의 사위였던 당시 나이 39살의 후지 타카유키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자신의 친딸의 남편이지. 자신의 사위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이들이 이제 그 시아버님 장인어른 댁에 있으니까 그 데리러 온 거야 차로. 그래갖고 갔는데 아버님 좋았습니다 라면서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잠깐만 기다리게 라고 해놓고 자택의 부엌문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그 사위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이 사위가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시체들이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뭡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이 장인어른이 사위의 배를 칼로 찔릅니다. 복부를 칼로 찔러요. 죽어! 제발 죽어줘! 라면서 딱 찔러. 그래서 타카유키 씨가 딱 찔리면서 아! 라면서 약간 조금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부를 찔린 채로 그 집을 도망 나와서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해가지고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서 112에 신고를 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혁구토방이라고 해요. 일본에선. 그 혁구토방에 신고를 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장인어른이 저를 칼로 찔렀어요 라고 했죠. 자, 겐페이는요 자신의 사위인 타카유키가 도망가자 쫓는 것을 멈춰요. 어차피 젊은 저 남성을 쫓아갈 힘도 없었고 쫓아가도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다음에 그는 욕실로 들어갑니다. 욕실로 들어가서 그는 자신의 목에 칼을 찔러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경찰이 이 집에 방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왜 겐페이 씨는 갑자기 자신의 손주와 자신의 친딸과 자신의 친아들과 자신의 친엄마를 죽인 걸까요? 대체 왜? 자, 경찰이 집에 들이닥칩니다. 경찰은 문을 열고 집에 방문하자마자 깜짝 놀라요. 왜? 집안 여기저기에서 죽은 시체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수사원은 욕조로 들어갔는데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겐페이를 발견해요. 자, 출혈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희미하게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겁니까? 누가 찔렀어요? 라고 묻자 겐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가였다. 내가 했다라면서 그렇게 의식을 잃게 됩니다. 자, 가족 중에서는요, 그날 당일날 여행을 갔었던 그의 아내만 이런 큰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피했다기보다는 이 겐페이가 아내가 여행 간 날에 일부러 그날을 맞춰가지고 이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행을 막 즐기고 있었지만 다른 가족들이나 막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막 잇따라 와가지고 이 아내가 아 여보세요? 전화가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왜? 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싹 다 죽었고 그 살인마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반미치광이가 됐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요, 겐페이를 일단 입원을 시켜놓고요, 그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사정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12일, 겐페이 그를 체포합니다. 자, 왜 그랬냐는 말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게 다 싫어졌어요. 난 이모까모 이한이 났다. 라면서, 그냥 모든 게 다 지긋지긋하고 싫어졌다고 말을 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사실은 그에게는 친어머니가 있었어요. 치요코 씨였는데요. 사실 그날 그의 친어머니는요, 카나가와현에 사는 찬한 부부에게 맡겨졌었대요. 그러니까 찬한 부부와 함께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가 장남이잖아. 그런데 이 해세의 11년, 그러니까 1999년도에 이 찬남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 아, 나 도저히 엄마랑 같이 못 살겠어. 아, 나 엄마 더 이상 맡을 수 없으니까 형이 알아서 해요. 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형인 겐페이가 자신의 친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남이었던 겐페이시는요, 자신의 어머니인 치요코 씨와 함께 동거가 시작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왜냐면 치요코 씨는요, 선천적으로 기가 굉장히 센 사람이었대. 고집불통에다가 뭐든 다 자신의 말이 맞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 중심에다가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여성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같이 동거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겐페이 씨의 아내에게 그야말로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도 되게 민감하게 굴지만 특히 그의 아내에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야. 그에게 그가 이제 그녀가 만든 요리 같은 것도 있죠. 이렇게 막 먹어봐. 아, 왜 이렇게 짜니? 간도 하나 제대로 못 맞히고, 아, 나 못 먹겠다. 다시 만들어 와. 아, 이래서 배운 집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야 됐는데,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밥도 하나 제대로 못하니 입맛만 버렸네. 라면서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트집을 잡았대요. 이거는 이래서 싱거워서 못 먹겠다. 이거는 짜서 못 먹겠다. 이거는 간이 안 맞아서 못 먹겠다. 왜 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음식을 하, 음식도 제대로 못하냐라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일일이 간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 끔찍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 일본은 여러분들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가족들이 전부 다 같이 이렇게 그 물에 씻어요. 예를 들면 그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씻어. 예를 뭐 그 집의 가장 뭐 아버지가 씻은 물에 뭐 아들이 씻거나 그다음에 뭐 할머니가 씻거나 뭐 할아버지가 씻거나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씻거나 그다음에 아들이 씻거나 뭐 그다음에 할머니가 씻거나 아니면은 그때 뭐 아들이나 딸이 씻거나 막 이렇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이긴 하지만 일본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 갖고 이제 그 욕조 물에 이제 가족들이 다 담그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아내가 들어갈 차례가 되잖아. 그럼 이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거기다가 그 욕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놨대. 그의 아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넣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똥을 싸놨대요. 그의 아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실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거나 거기다가 똥을 싸가지고 그의 아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악질이니. 얼마나 악질이야. 아니, 똥을 쌀 생각을 어떻게 해? 그럼 그거 누가 치워야 돼? 딱 그 다음에 들어가려 욕조에 딱 물을 담그려고 했는데 거기 음식물 쓰레기 막 하고 똥이 막 이렇게 있어. 그럼 그거 누가 치워? 그의 아내가 치워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지독하지 않아? 아, 그래, 들어가서 씻어라. 왜 안 씻니? 왜? 내가 들어간 물은 더럽다 이거니? 막 이런 식으로 이지매를 하는 거야. 자, 뿐만 아닙니다. 자, 그의 아내가 이제 꽃 심고 이런 게 굉장히 취미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막 꽃도 심어놓고, 막 모두 심어놓고, 막 예쁘게 물도 주고, 이제 그런 재미로 살아가는 그런 아내였는데, 이 시어머니가 아내가 꽃을 예쁘게 이렇게 다 심어놓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꽃을 심어놓으면, 이러면서 꽃을 다 뜯어먹는 거야. 선물 받은 건데 안 뜯었어. 뜯는 신용만 한 거예요. 꽃이 이렇게 있으면 다 뜯어놓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닥치는 대로 다 뽑아버려. 이제 그 아내가 심으면 또 뽑아버리고, 심으면 또 뽑아버리고. 자, 그래가지고, 겐페이 씨의 아내는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점점 피폐해졌지만, 그거를 정말 하루하루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었대요. 그 시집살이를. 근데 이제 겐페이 씨는 출퇴근을 하잖아요. 출근을 해야 되잖아. 집에 가장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정 아니면 몰라도 이제 그 엄마 그걸 괴롭히는 거를 어떻게 하루 종일 엄마를 감시하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이게 집안에서만 이러면 괜찮은데 이 치요코 씨는요. 밖에서도 문제가 있었어.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우체국 국장한테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여기는 일을 왜 이딴 식으로 해? 국장 불러. 국장이 나와. 그러면 니네들은 일을 이런 식으로 하니? 어?
아니, 고객이 이렇게 오면은 고객 말을 들어야지. 내가 전에도 말을 했었잖아! 막 이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우체국 국장한테 찾아가서 막 트집 잡고 막 큰 소리로 막 그 일을 먼저 매도하고 그러니까 마을 곳곳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마을이 작았는데 엄마의 소문이 파다하게 막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는요 그때 시 그 노인 이런 복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분이셨어. 병원에서 일을 퇴직해가지고 시에서 만든 노인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좀 무료감을 느끼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대요. 복지를 하면서 더. 왜 자신의 엄마가 그 당시에 85살이셨어. 85세였는데 자신이 또 노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엄마와 겹쳐지게 됐나 봐. 그러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이제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노인들과 그 자신의 엄마와 겹쳐지게 보였대. 얘도 내 앞에서는 이렇지만 뒤에선 사람들 괴롭히고 다니겠지? 이 할머니도 내 앞에선 친절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시집살이 시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쫓겨난 걸 수도 있잖아. 요양원 같은 데 와가지고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약간 혼란이 있었대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불안과 약간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엄마를 죽일 수밖에 없겠다. 이제 엄마를 처리해버려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가족들은 왜 죽인 거예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큰 궁금증이실 거예요. 왜 그랬냐면